국내 최대 규모의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에서 올해도 먹거리 바가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7일 경남 MBC는 진해 군항제 먹거리 마켓에서 꼬치 어묵 2개가 10,000원에 팔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메뉴판에는 꼬치 어묵 6개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 나온 건 달랐다는 겁니다. 이에 취재진이 꼬치 6개 아니냐고 묻자 상인은 그것과는 다른 것이라며 꼬치 길게 해놓고 하나 끼워진 게 아니라 우리는 비싼 어묵으로 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애초 군항제 주최 측과 상인들이 합의한 내용이 어묵 6개에 10,000원인데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창원시가 정한 가격보다 비싸게 음식을 파는 무신고 음식점도 있었고 행정기관의 단속도 미흡했다고 매체는 지적했습니다. 앞서 창원시 측은 현장에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단속반을 구성해 바가지요금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바가지요금으로 적발된 업소는 진해 군항제에서 영구 퇴출하고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봄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지역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 축제에서 먹거리 바가지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접시 위에 음식, 닭강정이 대략 한 7점 되고요. 감자튀김도 몇 조각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에는 15,000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어제 온라인에 경주 벚꽃축제 닭강정이라며 올라온 사실인데요. 글쓴이는 제대로 튀기지도 않고 몇 조각 줬다며 어처구니가 없어서 따지고 그냥 나왔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앞서 여의도 봄꽃축제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육덮밥도 가격 대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런 것. 가격은 10,000원인데 비계밖에 없는 국이 몇 점에 반찬도 단무지 세 조각이 전부였다는 겁니다. 또 진해 군항제에서는 꼬치 어묵 2개를 10,000원에 팔아 바가지 논란이 일었는데요. 주최 측과 상인들이 사전에 합의한 금액은 어묵 6개에 10,000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